자,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로 한판 붙어보자고. 아니, 총대총? 아니, 사냥꾼 대 사냥꾼. 아니, 그거 예전에 했던 기억이. 리믹스 버전으로 가보자 이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팬더, 이 사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의식주 해결천이라면 모를까, 스포츠화된 사냥은 이게 좀 그렇지. 만일 이 멧돼지가 출몰해서 힘들게 가꾼 감자밭을 이 쑥대밭으로 만드는 경우라면? 뭐 그럴 땐 무조건 잡아야지. 아 근데 멧돼지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 아 그러니까 야생동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줘야 한다. 뭐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려면 아 그게 최선이지. 사실 그런 고민은 이 산업화가 확산된 19세기부터 시작됐고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인간과 야생동물의 경계에서 그런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이들이 바로 사냥꾼들이었어. 아이고 의외네. 이유는? 이 사냥꾼들이야말로 야생동물들의 서식지와 개체수가 줄어드는 걸 누구보다 빨리 피부로 느낄 수 있었거든.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 사냥꾼들 중에서 이 후세에 널리 이름을 떨치신 분들을 각자 한 분씩 선정해서 이 그분들의 업적을 비교 분석해보자고. 총 얘기는 안 하나? 맨손으로 사냥을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총 얘기도 해야지. 인도 전역에서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희생시킨 12마리의 호랑이와 5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희생시킨 2마리의 표범들. 이 괴물들을 선별시킨 건 군대가 아니라 단 한 명의 남자였다. 영국이 낳은 위대한 사냥꾼이자 자연보호에 앞장섰던 환경주의자 짐 코벳. 뭐 호랑이나 표범이 무서운 짐승인 건 알고 있었지만 아이 진짜 살벌하네. 호랑이 12마리가 사람 1,500명을 희생시켰다면 이게 한 마리당 평균 125명을 잡아먹었다는 얘긴데 이게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이야? 평균적으로 125명이지만 이 짐 코벳이 사냥한 12마리의 호랑이 중에서 유독 지독한 놈이 하나 있었어. 바로 참파와 토랑이라는 놈인데 이 녀석에게 희생된 사람이 무려 436명이나 돼. 네팔에서 200명, 인도에서는 236명이 희생됐지. 아니 넉넉히 당하기만 한 건 아닐 테고. 이것저것 다 해봤지. 군대와 사냥꾼들을 대규모로 투입하기도 하고 이 최강의 용병이라 불리는 쿠르카 용병까지 투입했었어. 그런데 워낙 야바진 녀석이라 이 번번이 포위망을 뚫고 나가는 거야. 결국 인도 경찰의 요청으로 영국군 보병장교 짐 코벳이 식인 호랑이 사냥에 나서게 된 거지. 짐 코벳이 이게 사냥꾼이 아니라 군인이었어? 응. 이분이 핏줄은 영국인이지만 인도에서 태어난 관계로 현지 지형이나 현지인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능숙했어. 덕분에 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사냥에 차출됐는데 식인 호랑이가 출몰했다는 지역에 가서 이 피해 상황을 쭉 살펴보니까 아 진짜 너무 끔찍한 거지. 모녀가 풀을 베고 있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서 딸을 물고 가버린 경우도 있었고 아내와 어린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은 남자도 있었어. 여자들이 소한테 먹일 풀을 구하러 숲에 갔다가 이 단체로 참변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 식인 호랑이가 날뛰는데 이게 뭐하러 숲을 갔대? 에이, 뭐 먹고 살려면 별 수 있나. 소한테 뭘 좀 먹여야 소젖이 나올 거 아니야. 아, 환장하시겠네. 어쨌거나 이 짐 코벳은 끈질긴 추격 끝에 호랑이 발자국을 발견하게 되는데 전성기가 지난 암놈이군. 아이 그래서 힘없는 여자랑 아이들만 물어갔던 거야? 맞아. 이 짐코벳이 이 식인 호랑이를 쫓아 참파왓이란 마을에 갔을 때도 이 참변이 벌어졌는데 어린 여자애가 마른 나뭇가지는 보다가 이 호랑이한테 끌려갔지. 이 아이가 436번째 희생자였어. 아이 그 호랑이한테 당한 마지막 희생자였구만. 그래서 짐코벳이 그 식인기를 어떻게 잡았대? 일단 주민들을 동원해서 토끼머리를 한 다음 예상 도주로에 대기하고 있다가 한 방에 쓰러뜨렸어. 이게 짐 코벳이 처음 사살한 식인 맹수였는데 역대 식인 맹수 랭킹 1위에 오른 녀석이 바로 이놈이야. 와 이게 아무리 총으로 무장했다고 해도 이런 놈들을 상대하려면 아 진짜 오줌 지리겠는데. 짐 코벳이 딱 한 번 제대로 겁을 집어먹은 경우가 있었지. 언제였는데? 200명 이상을 희생시킨 파월가의 독신자란 수컷 호랑이를 사냥할 때였는데 짐 코벳이 상대했던 식인 호랑이 중에서 제일 덩치가 컸어. 이 녀석이 워낙 설치고 돌아다녀가지고 그 지역 산림관리청에서 인근 숲을 싹 밀어버릴 정도였지. 결국 짐 코벳이 이 녀석과 사투를 벌인 끝에 사냥에 성공했어. 당시 짐 코벳의 나이가 63세였는데 짐 코벳이 마지막으로 잡은 식인 호랑이가 바로 이 녀석이야. 아 식인 표범도 두 마리 잡았다면서. 한 마리는 사람을 무려 400명이나 해치면서 식인 맹수 랭킹 2위에 오른 루드라 프라야 그 식인 표범.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125명을 해친 파나 식인 표범이지. 루드라 프라야그 표범은 이 체구도 작은 데다가 워낙 초식성이 강해서 이 웬만한 식인 호랑이보다 잡기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 아 인도에서는 이분을 거의 받들어 보셔야겠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 이분이 그 사례금이나 포상금으로 받은 돈까지 모두 희생자 유가족들한테 전부 기부했거든.
그래서 인도에서는 지금도 이 짐 코벳을 성자 수준으로 추앙하고 있어. 그리고 이분이 정말 대단한 게 단순히 식인 맹수 사냥만 한 게 아니라 식인 맹수가 생기는 원인과 해결책까지 마련했다는 거야. 식인 맹수가 생기는 이유가 뭐야? 동물들의 서식지가 줄어드는 게 가장 큰 이유지. 이 맹수들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 먹을 게 줄어드니까 경쟁이 심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 뭐 그렇지. 결국 이 경쟁에서 밀려난 맹수들이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고 인간이 손쉬운 먹잇감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식인 맹수로 돌변해버려. 문제는 식인 행위를 하지 않는 맹수들까지 인간들에게 무자비한 복수를 당한다는 거지.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겠구만. 맞아. 그래서 이 짐 코벳은 애꿎은 피해를 막기 위해 식인 맹수들을 자청해서 사냥했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구만. 그리고 야생동물들의 생태계를 보호한 차원에서 이 쿠마온 지역에 인도 최초의 국립공원을 만들었는데 현재 코벳 국립공원이라 불리는 곳이지. 이게 박수가 절로 나오는구만. 그렇지. 이번엔 내가 다른 차원의 울림을 선사했던 위대한 사냥꾼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지. 러시아 귀족 가문에서 출생했으나 이게 혁명과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조국을 등지고 전 세계를 도돌아야만 했던 남자. 그가 사냥꾼의 삶을 살며 탄생시킨 동물 문학의 고전, 위대한 한국 호랑이의 일대기를 담아낸 위대한 왕의 저자 니콜라이 바이코프. 야, 위대한 왕. 나도 어렸을 때 꽤 여러 번 읽었던 것 같은데. 우리 어렸을 때 세계문학전집에서 절대 빠지지 않았던 명작 중에 명작 아니겠어? 일단 이 위대한 왕 책 얘기부터 짚고 넘어가자고. 1936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만주의 타이가 지역과 아무르강 일대를 주름잡던 한국 호랑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이야. 그러니까 목덜미에 대자, 이마에 왕자가 있어서 위대한 왕이라 불린 녀석이지. 사람도 나오잖아. 나오긴 하는데 위대한 왕에게 유일하게 사람 취급받는 건 중국의 모피 사냥꾼 퉁리 영감뿐이지. 아, 기억난다. 그 왕이랑 퉁리 영감이 오솔길에서 딱 마주쳤는데 이 퉁리가 눈도 깜빡하지 않고 쓱 지나가잖아. 이게 사실 사람이건 동물이건 호랑이를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이게 심장마비가 와서 죽기도 해. 아, 근데 왕을 경외의 대상으로 여겼던 퉁리는 그 공포심을 이겨낼 만한 의지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호랑이와 사람이 서로를 인정했다 이거구만. 뭐 그렇지. 왕은 인간들이 그어놓은 국경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조선에서 만주로 다시 극동 러시아로 돌아다니는 자유로운 영혼이었어. 하지만 철도가 건설되고 식민지 개발이 이어지면서 재앙이 시작되지. 야생동물들 사이에 전염병이 돌아 떼죽음을 당하면서 호랑이들도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거든. 아, 결국 호랑이들은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고 이에 맞서 사냥꾼들도 호랑이 사냥에 나서게 돼. 인도에서 발생했던 호환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구만. 뭐 그런 와중에 만주 지역 모피 사냥꾼들이 충격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산신령으로 모시던 위대한 왕을 달래준다는 명목으로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로 한 거야. 자세한 뒷얘기는 스포방지 차원에서 생략! 아, 그런데 어째 대결 구도가 이 사냥꾼 대 사냥꾼이 아니라 호랑이 잡는 사냥꾼 대 사냥꾼 잡는 호랑이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호랑이가 진 코벳 같은 전문 사냥꾼을 이길 확률은 지극히 낮아. 위대한 왕의 실제 모델도 니콜라이 바이코프가 잡았던 호랑이였고 말이야. 아, 바이코프가 호랑이 전문 사냥꾼이었어? 이 뛰어난 사냥꾼이긴 한데 무분별한 야생동물 사냥은 절대 반대했던 분이야. 생전에 잡은 호랑이도 단 두 마리에 불과했어. 위대한 왕 소설을 보면 자연 생태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치밀한데 이분이 단순한 사냥꾼이 아니라 자연 생태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했던 박물학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 뭐 흥미가 통하는구만. 아, 그분 인생사 좀 쭉 한번 훑어봐봐. 뭐 양력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1872년 키예프의 러시아 귀족 가문에서 출생. 10대 초반에 아버지에게 총을 선물 받은 뒤부터 사냥을 시작했고 보병사관학교를 나와 군에 입대를 했다까지가 인생이 초반부야. 짐 코벳이랑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구만. 이 태어난 시기도 비슷하고 직업도 군인이고. 그런데 어쩌다가 만주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을 쓰게 된 거지? 인생 중반부에서 작가로서의 삶이 시작되는데 바이코프가 서른이 다 돼서 만주의 동청철도 수비대 지휘관으로 부임을 했어. 여기서 12년을 복무했는데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학사원의 요청으로 만주와 아무르강 일대의 생태환경과 지리를 조사하는 임무도 수행했다고 하더라고. 아, 이 위대한 왕이 작가의 그 군 복무지를 배경으로 쓴 소설이었구만. 이분이 군 복무 중에 1차 대전에 참전해서 중령 계급까지 달았을 정도로 참 군인이었어. 그런데 1917년 러시아 혁명이 발발하자 바이코프는 반혁명파, 즉 백군에 가담하게 되지. 아이고야. 결국
혁명파가 승리하자 파이코프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렸어. 이때부터 인생의 후반부가 시작되는데 터키, 이집트, 인도를 전전하다가 1922년 만주 하얼빈으로 돌아가. 당시 하얼빈에는 사회주의 러시아에서 도망쳐 나온 100개 러시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바이코프가 털을 잡고 살기엔 적당한 곳이었거든. 그 시절의 위대한 왕을 지필했던 거고. 맞아. 정확하게는 일본이 만주에 세운 만주국 시절에 일본어판으로 발간된 소설이야. 아, 이 위대한 왕이 일본어판으로 나온 거였어? 응. 덕분에 이 책이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바이코프도 일본에서 기빈 대접을 받을 정도로 유명인사가 됐어. 하지만 일본의 패망과 함께 만주국도 붕괴. 결국 바이코프는 호주 시드니로 이주해서 살다가 브리번즈에서 85세 나이로 조용히 숨을 거두지. 아, 참 인생이 다사다난했구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분이 사용했던 사냥 총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자고. 진 코벳은 워낙 전문 사냥꾼이라 사용했던 총기도 다양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생각보다 단촐한 편이야. 참파가 토랑이를 잡을 땐 500 블랙 파우더 익스프레스 탄을 사용하는 홀랜드 앤 홀랜드사의 더블 배럴 라이플을 사용했는데 총 구운동 에너지가 4,790줄에 달하는 강력한 총이었어. 그리고 참파 토랑이를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영국의 유명 총기 메이커 릭비사에서 이 기념 선물로 총을 하나 보내줬는데 바로 7mm 마우저 탄을 쓰는 릭비 볼트 액션 라이플이었어. 어째 이게 총이 좀 약해 보이는데? 아이고 무슨 말씀은. 카라모조 베리란 양반은 아프리카에서 이 총으로 코끼리 800마리를 잡았어. 아이, 코끼리를? 이게 탄속이 워낙 빨라서 관통력이 좋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지. 운동 에너지는 3,360줄 정도인데 이 탄도도 굉장히 평탄하고 반동이 적당해서 사냥탄으로 널리 쓰였지. 루드라 프라야 그 식인표범을 잡았을 때 썼던 총이 바로 이놈이지. 참파 호랑이를 잡은 뒤로는 이게 계속 이 총만 썼나? 어! 파월과의 독신자 같은 이 덩치 큰 호랑이를 상대할 땐 좀 더 강력한 총을 썼는데 400 구경 제프리 니트로 익스프레스 탄을 쓰는 2연발 더블 배럴 라이플이 바로 그 주인공이지. 운동 에너지가 5,310줄에 달하던 강력한 물건인데 물론 예비용으로 릭비 라이플도 가지고 다녔어. 위대한 왕을 잡았던 파이코프는 어떤 총을 썼지? 사실 바이코프가 사용했던 총이 어떤 건지 증명해줄 만한 사진 자료가 거의 없어. 대신 바이코프가 1914년에 저술한 만주의 상가 숲에서라는 책을 보면 호랑이 사냥의 효과적인 총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걸 바탕으로 유추를 해볼 순 있지. 구경이 7.62mm 이상이고 병목형 탄약에 무연 화약, 덤덤탄, 총구 탄속이 3,000ft/s 이상, 5발이 수납되는 탄창이면은 이거 무슨 나강 아니야? 뭐 빙고. 일단 총구 운동 에너지가 3,700줄 수준이라 위력은 차고 넘치고 이 총에 장전되는 7.62mm 5사 알탄은 지금도 러시아에서 사냥탄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탄이지. 그리고 바이코프 자신이 직접 언급했던 좀 특이한 총이 하나 더 있어. 윈체스터 189? 이건 좀 뜬금없는데. 이 러시아가 1차 대전에 참전했을 때 썼던 제식 소총이 모식나강이었는데 생산력이 워낙 달려서 윈체스터 189 30만 정을 미국에서 수입했어. 아, 이 바이코프가 군인이었으니까 윈체스터 189도 꽤 익숙했겠구만. 뭐 그렇지. 근데 윈체스터는 미국 총인데 이 러시아제 탄약이랑 호환이 되나? 당연히 러시아 제식탄에 맞게끔 개조해서 들여왔지. 근데 윈체스터 M189 하면은 405 윈체스터 탄을 써야 제맛 아니야? 전기에서 은퇴한 시어도 루스벨트가 사냥꾼으로 전업해서 아프리카를 쓸고 다닐 때 이 사자 잡는 특효약이라고 극찬했을 정도로 강력한 탄이었잖아. 바이코프가 호랑이 사냥에 효과적이라고 언급했던 윈체스터가 바로 그 탄을 쓰는 버전이야. 오라! 자, 그럼 이 두 분이 사용했던 총들이 각각 두 자루씩 비교가 되고 있는 셈인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아, 이 두 분의 성향 차이가 확 드러나네. 진 코벳은 사용 총기의 강약이 확실히 구분되는데 니콜라이 바이코프는 좀 더 이게 중도 지향적인 세팅이라고 할 수 있지. 형이 맹수 사냥을 한다면 어느 쪽을 고를 것 같아? 당연히 진 코벳 세팅이지. 뭐 네 말대로 강약이 확실하잖아. 내 취향은 딱 바이코프 세팅이야. 윈체스터 M189. 이게 연사속도 빠르고 위력 확실하고 그리고 장거리 사격할 땐 모식나강. 완벽하잖아. 오호, 지금 뭐 총대총 가는 건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총평. 인도에서 태어난 영국인 짐 코벳. 그는 평생 독신으로 지내면서 인도인들의 삶의 터전과 야생동물들의 영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야생동물들로부터 사람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었으며 반대로 사람으로부터 야생동물들의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힘쓰셨던 분이죠. 그가 살았던 집은 그를 기리는 박물관이 되었고 그가 살았던 마을에선 아직도 매년 그의 생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짐 코벳이야말로 사람은 자연보호, 자연은 사람 보호를 몸소 실천했던 진정한 영웅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조선시대엔 1년에 반은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고 반은 사람이 호랑이를 사냥한다고 말할 정도로 호랑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조선을 침탈한 일제는 해수구제책이라는 명목으로 호랑이를 무차별적으로 포획했고 결국 한국 호랑이는 한반도에서 소멸되다시피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만주를 호령했던 한국 호랑이의 일대기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던 니콜라이 바이코프, 뛰어난 사냥꾼이자 박물학자였던 그의 고민과 통찰을 되새겨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